안녕하세요. 테크마크스 배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배영 발차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스트림라인 킥은 배영뿐만 아니라 자유형에도 도움을 주는 킥 연습 방법입니다. 양손을 한 번에 올리려고 하면 가라앉을 수 있으니 단계별로 스트림라인 잡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한 손을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한 손은 위에, 한 손은 아래에 놓고 킥으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계속 호흡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세가 안정이 되었다 싶을 때 반대팔도 머리 위쪽으로 뻗어주세요. 반대팔을 뻗어낼 때 팔에만 집중하면 순간적으로 킥이 끊겨 가라앉을 수 있으니 킥이 끊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양팔이 꼭 귀에 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깨만 넘어가지 않게 편하게 팔을 뻗어주세요. 어느 정도 자세가 익숙해지면 뻗어져 있는 양팔을 모아 머리를 받쳐주세요. 손끝은 수면과 가깝거나 살짝 위로 하며 손목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얼굴이 물 바깥에 나와 있지만 호흡은 항상 물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주기적이어야 하며 얼굴에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온다면 반사적으로 코에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발등으로 밀어낸 물의 버블이 수면 위로 보여질 만큼 강하고 주기적인 킥을 반복해주세요. 50m 4번 반복해주세요. 어깨 가동 범위에 따라 스트림라인 킥을 차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발차기와 물감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A 킥입니다. 차렷 자세에서 알파벳 A를 생각하며 양팔을 옆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팔과 손바닥으로 허벅지까지 물을 당겨옵니다. A킥에서는 손을 당길 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나 다시 손을 벌릴 때 생기는 저항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각도를 좀 더 늘려 알파벳 T킥을 쳐보겠습니다. 양팔을 어깨 위치까지 수면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킥을 차고 있지만 몸이 제자리에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 이만큼의 물을 잡게 되고 이 물은 발끝 쪽으로 보내지는데요. A킥보다 훨씬 더 큰 추진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 T, Y, I까지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물속의 저항을 느낌으로써 나를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저항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멈추게 하는 반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동작을 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물을 세게 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킥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팔과 손으로 당겨오는 물의 감각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발차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킥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과 킥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양손 배영 킥. 아직 배영 팔 돌리기를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자유형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팔이 돌아가는 부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양팔이 물 밖으로 동시에 리커버리가 되면 몸이 순간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때 얼굴에 물이 안 닿게 하려고 하다 보니 목에 과한 힘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영 호흡 배웠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손이 물 밖으로 리커버리 되는 짧은 순간에 코로 하고 호흡을 뱉어주세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깊게 내려갔지만 제가 일부러 눌러서 이만큼 들어가게 된 거지 대부분 이것보다는 들어가는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양팔이 허벅지로 되돌아올 때까지 코로 호흡을 하고 뱉어주세요. 반듯하고 정확한 자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연습은 호흡과 킥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킥 연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킥 편잡고 발차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킥을 차례차례 익혀나간다면 후에 배영 콤비에서 킥이 끊기거나 몸이 가라앉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